운전하는 동안은 이렇게 얼굴 못 보잖아요. 어우 뭐야. 주원 씨와 헤어지겠습니다. 천천히 알아서 정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매달리는 건 내 자유. 나 이제부터 너한테 매달리려고. 근데 왜 그딴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딴 말은 왜 한 거야? 여지 주는 것도 아니고? 미쳤어. 마법이 풀린 신데렐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새벽 2시부터는 어땠을까? 그렇게 설레기만 했을까? 네, 안녕하세요. 새벽 2시에 신데렐라에서 하윤서 역할 맡은 신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주원 역을 맡은 문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서는 일에는 굉장히 똑부러지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지만 술 마시자고 PT 날짜를 미루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애에 있어서는 약간 서툴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원이랑 사내에서 이제 비밀 연애를 하고 있다가 주원이가 재벌 3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는 현실주의자인데요. 헤어지자고 자꾸만 주원이를 힘들게 하고. 넌 자존심도 없어? 나 너랑 헤어지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고. 또 그러면서도 주원이를 사랑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너랑 어떻게 헤어지지? 네, 제가 맡은 서주원은요, 사랑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잔데요. 서주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앞에서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로맨틱한 로맨티스트입니다.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왜 계속 만나는지 보여줄 테니까 적당히 해라. 회사에서 안 집적대기로 했잖아. 그럼 밖에서는 집적대기지? 구여친 윤서와 썸을 다시 타기 위해서 열심히 매력 발산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촬영하게 매달릴 테니까 잘 좀 봐줘 윤서야. 대본상의 캐릭터랑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 또 잘 해봐야겠죠?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팬이었고 현빈 선배님은. 그래서 또 만나기 전에도 많이 떨렸는데 만나고 나니까 더 떨려가지고 내가 괴롭힌 거 같잖아요. 윤서는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주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동화를 현실에서 이뤄내고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현실에서 과연 어떤 동화를 만들어갈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은 내 쪽에서 거절이야. 팔자에도 없는 세계에 끼어들어가서 불행해지고 싶지 않아. 네, 안녕하세요. 새벽 2시에 신데렐라에서 서시원 역할을 맡은 윤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벽 2시에 신데렐라 이미진 역 맡은 박소진입니다. 서시원이라는 인물은 일명 흔히 말하는 재벌 3세의 장남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재벌 티가 팍팍 나는 걸 어쩌냐. 트라우마 때문에 사랑을 못하다가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집안과 집안이 결합된 그런 결혼 생활도 있는 거라고. 미진이를 만나면서 로맨티스트 본능이 봉인이 해제되는. 뭐야, 얼굴 보기 되게 힘드네. 반가워 남편. 저는 인플루언서로서도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고요. 이미진 전무님께서 SNS에 올리신 후에 갑자기 주문이 폭주해서요. 은호백화점 전무 이미진입니다. 한잔 안 하고 자는 게 낫지 않아? 중요한 미팅이면? 주원 고마워. 되게 밝고 재밌고 센스가 너무 좋은 분이어가지고 이 역할에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더 재밌는 일이 있을까 되게 기대가 됐어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조금 대장부 같은 화이팅 넘치는 약간 그런 인물의 성향을 갖고 있고 네. 시원이는 약간 조금 혼자 막 구시렁대면서 조금 여성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둘 관계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인은 어떤 걸로 더 준비해드릴까요? 와인 드세요. 참 기내용들 괜찮으실까요? 아, 좋아요. 헤어지고 시작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기는 재밌는 사건들도 많고 또 좀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서 즐겁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 될 것 같습니다. 또 각자만의 매력이 뚜렷해요. 윤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저도 사랑스럽고 굉장히 귀엽고 또 처절하고 또 솔직한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한순간에 헌신적 버리듯이 내팽개칠 수가 있어? 아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저 제발 치라고. 저 서시원 박이와 이미진 소진의 뒤에 하실 말씀이 없었어요? 아니야 그거였어요. 나 뭐 하려고. 저희 두 배우와 모든 배우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입니다. 따뜻하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따뜻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저희 새벽 2시의 신데렐라 이제 시작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설렘으로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